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시험을 못 쳤으면 빵점 처리해야지. 아, 왜 따로 시험을 보게 해요? 조민 어머니한테 항의 전화 왔어요. 이런 사실이 퍼지면 이거 자모회하고 육성회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절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정이지 뭐가 부정이에요? 아무튼 이번 저 이강모 성적 빵점 처리하세요. 그 아이는 정당하게 답을 썼습니다. 굳이 잘못을 논하시겠다면 따로 시험을 보게 한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선생님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지각해서 생긴 일이에요. 빵점 처리하고 석차 다시 내세요. 강모가 아니라 조민우였어도 이러시겠습니까? 뭐요? 민우가 지각을 해서 시험을 못 봤어도 빵점 처리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거 봐요, 윤 선생. 강모, 예.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입니다. 차라리 그것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뭡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할 교정이에요, 신성한 교정. 이강모한테만 왜 특혜를 주려고 그래? 당신같이 편파적인 사람이 선생이니까 이 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말 필요 없어요. 양심 없는 선생 우리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사직서 내서 제출하세요. 교사 선생님이 시험지 몰래 빼돌리셨잖아요. 너 지금 뭐라 그랬니? 교사 선생님이 민우 엄마한테 시험지 몰래 주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이라고요. 자식아! 강모가 왜? 걔가 교장 선생님한테 대들었대요. 학교에서 전화 왔었어요. 열흘간 정학시킨다고. 그러면 그럴 놈이 아닌데. 길거리에서 자란 놈이 그 기질 어디 가겠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정말. 얼른 교장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얼른 이마. 아무 잘못 없어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잘못했다 그래요? 저놈 입에서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체벌하세요. 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은 좀 빠져. 들어오십시오. 야, 강모야. 제가 이놈 보호자입니다. 저 학교 안 다닐래요. 차라리 구두 따는 게 나아요. 치사하고 억울해서 학교 못 다니겠어요. 마,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원래 세상은 더러운 거야. 진흙탕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 몸에 흙 좀 묻혔다고 허든 일 다 포기해버리면 세상에 성공을 넘 한 명도 없게. 너 학교에서 좋은 거 배웠다. 그까짓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면 뭘 하냐? 인생을 알아야지. 종합 맞은 대신 더 값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돼. 야, 야 인마, 너 또 어디 가는 거야? 야 강모야. 정황 맞은 놈이 교실 안에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거냐? 네 입으로 진실을 밝혀. 뭐? 너, 네가 1등 아니라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헛소리 말고 졌으면 남자답게 인정하지 그래. 비겁한 자식.
하시죠. 아이고. 이 원장님께서도 홍 사장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이봐, 날 어떻게 보고 그래? 난 나라에 바치는 거 웬 안 받아. 홍 사장이 헌납한 돈 돌려주십시오. 대선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 돈이 남아있겠어? 다행히 국가발전기금을 헌납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가? 깨끗합니다. 절대 문제될 일 없을 겁니다. 그게 누군데?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한다고 했잖아. 우리 같은 애들한테 학교가 어울리긴 하냐? 초콜릿 줄 테니까 꽃싹이죠. 어? 나 부드럼 집어올게. 나하고 같이 가. 사장님한테 다시는 안 들어간다고 했어. 누가 집에 가재? 너 왜 약속 안 지켜? 너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극장 앞에서 한참 기다렸잖아. 내가 왜 널 좋아하는 줄 알아? 넌 나한테 거짓말 안 하니까. 누가 뭐래도 난 너 믿어. 너 전교 1등 맞아. 마음가짐이 중요해. 자, 다시 해봐. 저곳에 너의 원수가 있다. 그자의 심장을 맞춰. 집에 들어가는 거다. 너 혼자 가. 나 들어가기 싫어. 너 자꾸 고집 부릴 거야?
파티에 건대업 소속 회장들만 보이질 않는구나. 회장님께서 직접 초대하셨다고 들었어요. 늦게라도 참석하실 겁니다. 이번 지하철 공사 입찰에 건대업 회원들이 아니면 제외된다는 정보다. 만보건설이 지하철 공사를 따내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대업에 들어가야만 해. 아버지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뒤를 봐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싫다는 저까지 이 만보건설에 입사를 시키신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황 회장님께 무슨 약점이라도? 약점? 내가 말이냐? 세상 보는 눈이 아직 멀었구나. 여기요. 강모야. 이 강모. 거기 누구 없어요? 강모야. 왔으면 나 좀 도와줘. 강모야! 강모야, 이거 좀 채워줘. 만보건설 회장 딸로 타기 정말 힘들다. 나 되게 어색하지? 어때? 야, 나 치안 아니야. 그냥 그만. 야, 야, 나 모르겠어. 강모야! 너 뭐야? 너 뭐야? 오랜만이다. 나 민우야. 조민우.